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데이너 김승훈이에요. 4월 5일 식목일인데 제가 오늘 사실 식목일과 관련해서 사실 좀 빡치는 게좀 있었어요. 빡치는 게 있었는데 왜 빡쳤는지는 네, 어서 오세요. 왜 빡쳤는지는 오늘 이거 교육방송 녹화 끝나고 일단 한마디 할 거예요. 좀 약간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한마디 할 거고요. 그리고 원래 수요일 밤 목요일 새벽에 원래 제가 시사 얘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번 주도 시사 편성이 바뀌었어요. 왠지 아시죠? 아마 거의 이유가 약간 뻔한 이유 때문에 바뀌었어요. 박근혜 씨의 선거 공판이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그날 낮 2시에 방송을 켤 수도 있어요. 그날 낮 2시에 방송을 켜서 지난번에 그 박근혜 씨가 대통령에서 파면되는 그 순간을 우리 그때 방송에서 같이 들었잖아요. 그 당시 헌법재판관의 그 판결 직접 들었잖아요. 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거 했듯이 이번에도 아마 듣는 걸로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케이블 채널들을 이 프릭샷에서도 이제 화면을 그 다이렉트 송출처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스포츠 중계 다이렉트 송출하고 다른 점이 녹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컨텐츠를 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방식을 쓰진 않을 거고, 그냥, 뉴스 채널들의 그 유튜브 생중계를, 그냥, 그거 정도는 아마 화면 캡처해도 되겠지? 아니면, 방송해도 되는 채널이 있거든. 방송해도 되는 채널이 있어가지고, 하여간, 그것까지는, 아니면 화면은 안 비추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 아프리카 TV에서 그 TV 송출에 대해서는 이제 녹화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일단은 그 선거 공판 화면에 대해서는 비추진 않고 그냥 소리만 들을게요. 대신에 그건 있어요. 이번에 원래 그 재판의 그 선고를요. 이제 합의하에 생중계를 할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박근혜 씨가 반년째 재판에 출석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선고하는 날도 출석 안할것 같고. 근데 그래서 이제 박근혜 씨는 그 자기의 그 선고를 방송을 하는 걸 거부를 했는데 최순실의 경우는 이제 최순실이 출석을 했는데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그 괴성을 질렀고. 자, 그런데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출석을 하든 안 하든 재판관이 방송을 허가를 했어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래서 아마 금요일에 제가 만약에 낮에 집에 있으면 낮에 방송을 켤 거고요. 금요일 낮에 제가 집에 없으면 그냥 금요일 밤에 시사 방송을 할 거고. 그래서 두 가지 경우예요. 낮에 시사 방송을 하든가, 망치 부인님하고 같은 시간대 하겠네? 망치 부인도 그 시간대 방송 키시겠네? 보통 원래 그 시간대 방송하시잖아, 그분은. 그 시간대에 방송을 키든지, 아니면, 근데 그 시간에 제가 집에 없으면, 그냥 저 그날 집에 와서, 그냥 금요일 밤에 잠깐 그 얘기를 하고, 뭐, 다른 토크를 하면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4월 15일 식목일이라서 그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지금 제가 약간 좀 빡쳐 있는 사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고맙고요. 자, 식목일. 여기서 식자는요, 먹을 식자 한자잖아요. 먹을 식자의 나무 목이잖아요. 먹을 식자의 나무 목자인데 이 먹을 식자가 땅에다가
흙에다가 나무를 먹인다는 의미에서 식목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나무 식목일은 식목 나무 목자를 쓰는데요. 그 같은 한자 아닌가요? 먹이다 하고 먹이는 거하고 심는다 하고 한자는 같은 걸로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땅에다가 먹이는 거예요. 땅에다가 먹이는데 그 다른 거야? 젠장. 몰라. 어차피 채팅창에 한자 안 띄워. 저는 서양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자를 그렇게까지 깊숙하게 들어가진 않아요. 한자는 패스. 어쨌든 나무를 심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식목이라는 식목 나무 목자를 쓰는데, 근데 정작 그 심는 나무 있잖아요. 나무를 묘목이라 부르는데 이제 식수, 보통 막 식수 막 이런 식수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나무 숫자죠. 어쨌든 그래서 원래는 법정 공휴일이었는데 2006년부터 그 전면 주 5일 수업제가 시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주 5일 근무제하고 주 5일 수업제가 시행이 됐죠. 그주 5일 수업제의 경우는 2005년 때는 그 학교에 오는 토요일하고 놀토하고 구분이 돼 있었어요. 2주에 한 번은 수업을 했었어요. 제가 고3 때. 물론 엄마는 겁나게 안 좋아했지. 고3인데 토요일에 학교 안 가고 쉰다고. 애들 노는 거 싫어해, 엄마들은. 항상 그래. 하여간 그러한 이유 때문에 2006년부터 식목일은 공휴일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평일이죠. 그래서 공휴일이 폐지됐고, 그래서 공휴일만 없어진 거지 식목일은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 뭔가 기념일이 공휴일이 아니면 그 휴일이 뭐 때문에 쉬는지를 기억을 못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10월 1일 국군의 날 같은 경우도 민간인들은 오늘 국군의 날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밖에 그냥 어쩌다가 그냥 기억나는 정도예요. 국군의 날은 군대만 쉬거든요. 국군의 날은요, 군대만 전투 유무예요. 근데 이제 막 그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몇달 전부터 빡세게 국군의 날 기념식을 준비를 하죠. 국군의 날 행사는 대통령이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국군의 날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그 국군의 날 포함해가지고 그 장기 그 연휴를 준다고 해가지고 아예 그 이전 평일에 기념식을 미리 해버렸어요. 대통령이 그러자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특별히 뭔가 기념일은요, 공휴일로라도 만들어줘야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날 휴일까지 써가면서 기념을 하는지를 의식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은 그래요. 제헌절 7월 17일 공휴일에서 빠졌죠. 그러고 나서 기억한 사람 얼마나 있어요? 별로 없잖아. 제헌절 공휴일에서 빠졌죠. 그리고 오히려 한글날은 공휴일로 부활했어요. 한글날은 대한민국의 그 우리나라의 그 국어를 위한 날이기 때문에 한글날은 그래서 그 부활이 됐고, 그 한글날은 그래서 부활한 거고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이에요. 저 다음 주에 임시정부 수립 그 임시정부 컨텐츠 할 건데, 이제 몰라. 작년에 세월호는 했으니까, 세월호는 작년에 했으니까, 4월 16일 거, 세월호는 했기 때문에, 이제 세월호에 대한 컨텐츠를 따로 하진 않더라도, 그렇게는 할 거예요. 이제, 4월 15일 밤 16일 새벽에는,
좀 뭔가 시끄러운 컨텐츠는 안 하는 걸로 하고요. 그, 그러니까 대신에 다음 주 역사는 그래서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뭐냐,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을 맞춰서 역사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좀 상황 봐서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임시정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영화 곤지암. 아, 작년에 그거였죠. 세계 7대 괴기장소 컨텐츠를 해버렸기 때문에. 아, 곤지암은 그냥 영화는 조용히 볼까? 어쨌든. 네. 뭐, 어쨌든, 뭐, 그날은 제가, 그냥 좀 상황 봐서 결정할 거고요. 자. 식목일이요. 식목일이 휴일인 경우는요, 크리스마스가 금요일이면 식목일이 쉬게 돼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 식목일이 역사가 있어요. 그 조선시대의 성종시대 때부터, 조선의 성종시대 때부터요, 이때쯤을 즈음해서 선농단이라고 있어요. 그 선농단 그 전농동, 그 청량리 옆에 그 전농동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왕이 그 선농 먼저 농사를 시작하는 행사를 해요. 그때 이제 왕이 퍼포먼스로 밭을 갈아요. 왕이 퍼포먼스로 밭을 갈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식목일이 제정이 됐고, 공교롭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그 시점이 양력 계산하면 한 4, 5, 5일쯤 된대요. 그래서 그 식목일이 제정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동학의 창시자, 동학 천도교의 창시자였던 최재우가 이 인내천의 깨달음을 얻은 그 시점이 음력 4월 5일이다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식목일이 그 뭐냐 공휴일에서 빠졌을 때 약간 그 천도교 신자들이 조금 빡쳤다 그래요. 그 천도교가 그 뭐냐 최재우의 그 깨달음을 얻은 거를 기념을 하는 날이 양력 4월 5일이거든요. 아, 물론 그렇게까지 나무랑 관련 있는 사람은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신라가 삼국 통일한 그 날짜도 한 음력 2월 25일이었고, 한 그냥 그 조선시대의 왕이 그 전농동에 있는 그 선농단에 나가가지고 그 밭을 가는 퍼포먼스를 했던 날은 항상 정해져 있진 않아요. 아니 그냥 시기만 그 시기일 뿐이야. 그래서 그렇게 나무랑 관련 있는 사항은 딱히 없어. 어쨌든 그 천도교하고의 연관성을 그렇게 사람들이 몰랐대요. 그 실무행정 담 식목일의 공휴일 폐지를 담당했던 실무행정 담당자들이 천도교하고 연관성을 알릴 리가 없지. 우리나라가 천도교 신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근데요, 식목이라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기념을 하는, 절기나 뭐 명절 이런 거는 따로 있어요. 뭐, 한식이라든지, 청명이라든지, 농구 얘기 지금 안할 거고요. 한식이라든지, 청명이라든지, 이 시기가 식목이라고, 같은 날이거나 앞뒤로 겹쳐요. 보통은. 자, 근데 식목일을 굳이 제정을 했던 이유가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불을 태워서 연료를 썼잖아요. 근데 이불 태워서 연료를 쓰는 게
우리 그 한옥집 가보면 알겠지만 나무를 베어 오잖아요. 그 제가 남한산성 그 답사방송 때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그 뭐냐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송파구 쪽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남한산성으로 나무를 하러 그 다닌다는 거그 얘기를 했었죠. 농구라는 거 전주 KCC 때문에 알았지. 서울 SK하고. 어쨌든 낚시하지 마시고요. 하여간 그래서 나무를 해다가 그 땔감을 그 쓰는 것 때문에요. 우리나라는 이미 그 산들이요. 민둥산이 많았어요. 저기 정선에 가면 민둥산역이 있잖아요. 그 정선에 가면 그 태백선하고 그 정선선 갈라지는 역그 민둥산역 있잖아요. 근데 정확히 선이 갈라지는 방향은 그 제천에서 태백 방향으로 가다가 이렇게 갈라져요. 이렇게 가요. 아, 고정적으로 누군가 있는데 꼭 열혈 팬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방은요. 번갈아서 누군가는 들어와 줘요. 번갈아서 들어와 주는 분이 몇 분씩은 있어요. 몇 분이서 몰라 서로 약속한 건 아닌데 어떻게 좀 공교롭게 좀 나눠서 들어와 줘. 그러니까 팬가입은 또안 하셔. 근데 방송은 또 계속 봐. 하여간 뭐 그런 분들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베비가 되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 베비부터는 굳이 뭐 억지로 무리해서 뭐 별풍선 같은 거안 쏘더라도 그한 달에 한 번씩 그 일정 금액만 딱 내고 그 구독하는 기능 있잖아요. 유튜브도 그거 생겼더만. 그 유튜브도 그 구독자 100만 명 이상이면 그 기능이 있더라고요. VIP라고 해가지고 그 아프리카 TV에 그 구독 같은 그 기능이 있어요. 그냥 뭐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 어쨌든 네, BJ는 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이 시청자 수가 좀안 맞을 때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래서 민둥산이 많았어요. 워낙에 민둥산이 많아가지고 사실 그 이상하게 학교별로 나무를 심는 그 교육을 시킨 게 일제 강점기부터예요. 아니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이게 일제식 교육이다 해가지고 이 나무 심는 거를 장려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맨날 땔감 연료만 쓴 거야. 연료가 고갈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 썩어 들어가는 나무 그런 거를 좀 이제 태워서 써야 되는데 사실 지금도 우리 그 뭐냐 숯불 갈비한다고 그 참숯 그 구에다 쓸 때요 그 참숯을 만들 때그 나무 베어다가 쓰잖아요 좀 그거 사실 그래서 계속 그 연료가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한국전쟁 이후로는요 사회 쪽이요? 사회 어떤 과목이 있는데요? 왜냐면 저도 그 사회탐구가 너무 과목 수가 많아가지고 사회탐구가 너무 과목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그 모든 걸다 커버하지는 못해요. 예를 들자면 뭔가 좀 심오하게 들어가야 되는 뭐 경제라든지 이런 거. 제가 그 경제 수업을 못 들었거든요. 그 사회문화하고 같은 시간에 겹쳐가지고 선택이어가지고. 경제를 계속 못 들었고 구급 공무원이요? 그건 저도 교재를 봐야지 알지. 교재를 연구를 해봐야지 알죠, 나도. 어쨌든 그래서 한국 전쟁 때또 국토가 타버렸잖아요. 국토가 탄 이후로 난방용 석탄이 도입됐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한옥 집에서 그 나무를 베어다 만든 그 땔감으로 불을 뗐는데 이때부터 우리는 석탄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인 화석연료죠. 이 화석연료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산림녹화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자, 산림녹화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이때 식목일이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국민들의 식목일에 나무 심기 행사를 동원이 됐고, 지금 아프리카 TV도 오늘 식목일에 기훈님하고 거풍님하고 그 공식 방송 하잖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나는 뭐냐 나도 그거 나무 심으러 가는 그 방송 나도 신청했는데 나보고는 오라고 회답이 안 오더라고요. 몰라 운영자님들이 보낸 거였는지 아니면 뭐 기훈님하고 거풍님이 연락을 보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쪽지도 안 오고 메일도 안 오고 아프리카 TV 문자도 안 오고 네 그래서 사실 오늘 내가 그런 의미로 오늘 좀 내가 휴방하려고 했다가 참고 켜는 거예요. 좀 지금 주제하고 안 맞는 질문이 올라오긴 하는데 회사를 싫어한다기보다는요. 나도 내 회사 그 사업자 등록 있어요. 지식 컨텐츠 연구소. 회사를 안 들어간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너무 근무 시간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일거리에 따라서 막 뭔가 그 일을 하는 시간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제 이제 몸 상태가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 그런 체력적인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좀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나중에 이제 군대 가서 알게 되니까 간이 안 좋아요. 간이 안 좋아졌다는 거 알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냐 몸이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피곤해서 거의 쓰러지기 직전의 그런 체력 상태로 회사에 가서 꾸벅꾸벅 조는 것보다는 그러면 직장에서 욕만 먹지 상사들한테 실제로 나 뭐냐 아파가지고 내가 눈막 꾸벅꾸벅 졸고 막 그런 것 때문에 팀장한테 욕 바가지로 먹은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그런 직장 스케줄에 그런 일정한 그러니까 꽉 정해진 패턴에 맞춰가는 거를 내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내 몸이. 근데 그거를 이제 엄마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도저히 그러다간 내가 죽어. 안 돼. 그래서 할 수가 없고요. 졸업하고 바로 첫 직장을 다녔다가 그래서 반년 만에 그만뒀죠. 그래서 그만뒀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진짜 가끔 방송을 쉬는 날이 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으면.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컨디션이 100%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방송하다가도 막 피로가 막 몰려오고 그래서 제가 잠깐 막 눈을 쉴 때도 있는데 약간 이게 몸이 그러니까 완치가 안 되는 거다 보니까 달고 살아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거에 맞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내몸 상태에 맞는 활동을. 자, 어쨌든 산림 녹화 사업으로 인해서 식목일이 지정이 됐고 그래서 아프리카 TV에서도 식목일 나무 심는 방송을 하잖아요. 공식 방송. 어쨌든 근데 몰라. 저도 그거 원래 가고 싶다고 신청을 했거든요. 방송하는 것까지 신청을 했는데 소식이 없네. 와도 된다고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빡쳤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약간 항의의 의미로 방송을 쉴까 하다가 그래도 식목일의 의미에 대한 방송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약간 좀 참고 방송하는 거예요. 좀 뭔가 팩폭하고 싶은 게 있긴 한데, 그랬다가는, 네.
좀 이따가 생각해보고 좀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교육방송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녹화 사업을 그렇게 실시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됐어요. 우리나라의 그 국토의 70%는 산지잖아요. 그래서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제 국토에 진짜 산림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녹화 사업을 열심히 하냐면요. 그 백두대간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그 산줄기를 잇는다는 이유로요. 막그 산하고 산 사이에 원래 막 그냥 도로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산하고 산 사이에 산줄기를 잇는다고 그 뭐냐 그 위에다가 터널 틀을 만들고 그 흙을 막 쌓기도 하잖아요. 뭐 저기 광주대구고속도로의 그 사치대 터널이라든지 아니면 그 버티고개쯤에도 막 터널 생기고 그런 거 아시죠? 그런 데가 원래 터널이 아니고 그냥 길이었는데 몰라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그냥 거기도 산줄기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를 지금 서울 그런 거 있잖아요. 서울도 막 산줄기 있는다고 막그 도로에 막 갑자기 막 터널이 생겨 있고 막 그런 구간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정도로 산림 녹화 사업을 해요. 산줄기를 막 터널을 잇는다고 막 서울숲도 만들고 해서 막그 버티고개 쪽에 그 터널을 잇는 이유가 아마 그거일 거예요. 그 저기 그 성동구 쪽에 그 용비교 그쪽에 그 원래 산 있잖아요. 응봉동에 거기까지 산줄기 쭉 잇는다고 그래서 만든 거예요. 하여간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는 산림 녹화를 겁나게 열심히 해요. 막 터널 만든다고. 그래서 저기 그 의정부 서쪽에 그 자동차 전용도로 있는데 거기에 그 사패 터널도 사실 그래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림이 굉장히 풍요롭고요. 녹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법정 공휴일이었다가요. 그래서 2006년부터 공휴일에선 빠졌어요. 심지어는요, 2002년에 식목일을 4월의 첫 번째 토요일로 옮기고 어린이날을 5월의 첫 번째 토요일로 옮기자 뭐 이런 계획도 있었어요. 근데 이 한식이나 청명같이 걔도 나름 기념을 하는 명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지가 되다가 근데 이제 요즘 한식을 그렇게 많이 안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식도요, 그 설날, 추석처럼요, 그 성묘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날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유지를 하다가 결국은 주 5일제가 시행된,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6년부터 휴일에서 빠져버렸어요. 하지만 극동대학교는 그날이 개교기념일이라 쉬어요. 그리고 목포해양대학교 역시 그날이 개교기념일이에요. 그리고 저기 그 독립문 사거리 있잖아요. 독립문 사거리에 있는 대신중고등학교도 식목일이 휴일이에요. 그래서 그 식목일의 전후로 그 한식이 있는데 한식에 또 성묘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 한식 때 성묘한 사람들이 거기서 취사를 하고 그 담배를 피면서 나무 심자는 날에 산불을 내요. 자, 원래 한식의 의미는요, 불을 피우지 않고 차남식만 먹으라는 의미에서 한식이에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빠지고 식목일과 한식의 산불 발생률이 급격하게 줄었어요. 그리고 요즘은요, 원래 식목일의 의미가, 한 이때쯤에가 좀 이제 날씨가 풀려서 나무 심기 딱 좋은 날씨이다. 약간 그런 의미에서 정해진 것도 있긴 한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 나무 심을 만한 날이 좀 앞당겨졌다.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그냥 옮길까? 앞으로 땡길까? 약간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그래도 식목일은 나름 상징성의 이유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식목일이 휴일이던 시절에 KBO 리그의 그 개막일이요. 그 식목일 전후로 개막일이 잡힌 적이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3월 마지막 토요일 또는 4월 첫 번째 토요일쯤에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앞당겨서 개막을 했어요. 아시안 게임 때문에. 북한은요, 1947년부터 4월 6일에 식수절이라고 해서 이 행사를 지내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1946년 3월 2일에 김일성이 모란봉에 올라서 산림녹화 구상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1999년부터는 식수절을 3월 2일로 앞당겼어요. 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이제 산간 지역에 북한이 산간 지역이 훨씬 많아요.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먹고 살려고 다락밭을 마련을 했는데 거기에다 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그 북한은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제 목재 연료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산림철도도 있어요. 그 목재들을 실어 나르는 산림철도가 있어요. 함경도에 산림철도가 있는 정도인데, 그 굳이 식목을 통해서 산림녹화를 하는 그 미래도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막 땔감 쓰려고요. 나무를 막 주민들을 막 베어가니까 북한은 계속 산이 민둥산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는요, 2012년에 바다 식목일도 정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의 나무 역할을 한 거는 해조류가 있거든요. 해조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대량 번식을 시켜가지고요, 바다 생태계를 좀그 만들자는 의미로 매년 5월 10일을 바다 식목일로 지정을 했어요. 그렇구요. 자, 그러면 이제 숲에 대해서. 숲은 그 지구에서요 산소를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지구가 산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구가 산소가 그 존재하는 이유는 이제 바로 숲이 있기 때문이에요. 숲이 있기 때문인데요. 숲을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곳을 수풀이라고 부르는데, 그거의 이제 줄임말. 그래서 forest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한자어는 삼림. 근데 이제 일본식 한자어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평지숲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산지지형의 숲이 많아요. 있기는 있어요. 제주도는요, 제주도 자체가 산림 보존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제주도는요, 그 산의 경사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지 숲이 있기는 있어요. 외국에서는 진짜 동화 속에서나 약간 볼 법한 평지 숲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이 숲이 빽빽하게 우거지면요, 햇빛이 들지 않아서 어두운 곳이 될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요, 저기 그 일본에서는요, 그 제가 작년에 세계 7대 괴기 장소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요, 정말 그 햇빛이 그 들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어두워가지고 숲에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곳이 있긴 있어요. 일본의 자위대가 거기서 그 훈련을 한다고는 해요. 자, 그리고 그 이런 숲은 야생동물들이 이제 많이 살고,
지형도 이제 험해질 일이 많아가지고 밤에는 엄청나게 위험해요. 우리나라 그 지리산만 가도 그 반달 가슴곰이 있잖아요. 반달곰 그 복원 프로젝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대부터 좀 위험하고 신비로운 곳이다. 약간 그렇게 여겨지고 있고요. 고목 숭배 사상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외진 곳이다 보니까 범죄자들이 시체라든지 훔친 물건이라든지 그런 거에 약간 좀 숨기는 곳으로 좀 많이 다뤄지기도 하죠. 또 억울한 사람들이 한풀이 하는 곳이기도 해요. 뭐 임금님께는 당나귀기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막 지나치게 막 개발하다 보니까 면적이 줄어들기는 해요. 그래서 유한킴벌리가 항상 그 광고를 하잖아요.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유한킴벌. 어쨌든 그리고 일부 종교학자들은요 친불교 성향이 좀 있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불교나 힌두교 이런 종교들이 숲을 기반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사막을 기반으로 한뭐 가톨릭, 개신교, 그 정교회, 이슬람교 뭐 이런 거하고는 약간 좀뭐 반대로 공존을 한다. 하여간 그것 때문에 공생을 추구하며 폭력이 거의 없다 뭐 그런 식의 뭐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불교도 폭력을 자행한 적은 있어요. 근데 이런 의견이 동국대학교에 가면 있긴 있어요. 자, 인도의 숲은 고산지대를 제외하면 1년 내내 고온다습한 열대 우림이나 좀뭐 사바나 뭐 이런 게좀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지역은요 온대기후, 냉대기후 뭐 이런 데에 속한 숲하고 달리 좀 독초가 많고 동물들도 약간 이제 생존을 한다고 한답시고 좀 엄청나게 사나워요. 많이 사나운 편이에요. 그래서 좀 사막보다도요 그 인간이 살기가 더 힘든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레반트 지역도 원래는 초원하고 숲이 말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숲 해설가라고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좀뭐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뭐 경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직업이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곳으로는 아마존 숲이 있죠. 남미에 있는 강. 자, 남미에 그 이제 브라질 북쪽에 있는 강이에요. 그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브라질, 베네수엘라, 구야나 이런 데를 다 거쳐서 대서양으로 흘러가는 강이고요. 그래서 남미에서 가장 큰 강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이고요. 제일 길어요. 근데 이제 그 나일강이 조금 더 길다 뭐 이런 그 약간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수량에 있어서는 아마존 강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아마존 본류의 대부분은 그 브라질 영토를 좀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아마존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백인들이 들어왔을 때 자기들을 공격한 그 여전사 부족이 있대요. 그래서 따온 게 아마존이다. 그리고 이제 삼림도 우거지고,
다른 곳에서 찾기 좀 많이 그 힘든 그런 희귀 동물들도 많아요. 그리고 뭐 피라니아, 전기뱀장어, 황소상어 뭐 이런 그 고기들 물고기들도 좀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수영하시면 안 돼요. 아마존강에서는. 근데 그 사실 아마존 하구 쪽은요, 물길이 낮은 곳으로 흘러서 그 뭐냐 강이 형성됐다기보다는 그 잠깐만요. 그 이제 과거에 좀 다른 대륙이었던 땅덩어리 둘이 그 맞붙었어요. 그 백인어의 그 대륙 이동설 있잖아요. 그런 거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아마존의 너비는요, 웬만한 해협급으로 넓어요. 그 바닷물이 한 수십 킬로미터 지점까지 막 밀려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강에 그 한강까지 그 바닷물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밀물 썰물이 존재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김포대교 쪽에 그 수중보를 깔아서 그 밀물 썰물을 막았어요. 그 전까지는 한 압구정까지는 밀물 썰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이제 그 아라뱃길이 있죠. 물론 아라뱃길은 그 이제 저기 정서진 가면 관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절을 하긴 하는데 그 아라뱃길 영향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여의도의 사이에 있는 그 색강은요, 그 인천 앞바다 만조 이런 시기에는 거의 수심이 좀 올라가요. 참고를 하세요. 어쨌든 세계 7대 자연 경관으로 선정이 되긴 했어요. 그리고 남미 대부분 국가에 걸쳐서 펼쳐진 열대 우림 숲이기도 해요. 아마존이야. 아마존 숲인데요. 지구에서 가장 넓은 정글이에요. 그래서 그 브라질 영토가 좀 압도적으로 좀 넓고요. 아마존강이 이 지대를 좀 관통을 해요. 그래서 지구에서 우리가 숨을 쉴때 필요한 산소의 상당량이 여기서 나와요. 근데 진짜 가꾸고 보존을 해야 될 곳이긴 한데 하필이면 남미의 그 나라들이 진짜 아마존까지 개발을 해야 될 만큼 경제 상황이 그 좋지는 않아요. 그렇고. 그래서 아마존은 지금도 파괴되어 가고 있어요. 예전에 그 MBC에서 다큐멘터리 다뤘잖아요. 아마존의 눈물. 해가지고 다뤘었죠. 그때 보니까 막, 그, 진짜 그, 아마존 원주민들은 막, 진짜 막 그, 아무것도 막안 걸치고 막 다니잖아요. 막그 뽀뚜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그때 막, 이막 미드도 막 그냥 막 그냥 거리낌 없이 막그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뭐 그렇죠. 그래서 광업이나 농업을 많이 해요 남미 국가들이. 그래서 미개발진 아마존을 계속 그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녹색 지옥이기도 해요. 맹수들하고 독사들하고 해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고 그래서 열대 풍토병도 막 생기고 그래가지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거기 있는 물을 함부로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강에는 피라니아, 아나콘다 뭐 이런 맹수들이 막 살아가지고 물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녹색 지옥이 돼요. 그렇고,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은 자기들이 자연을 파괴해놓고는 우리더러 아마존을 지키라고 한다 하고 간섭을 한다 하고 디스를 했어요. 실제로 아마존 개발이나 벌목에 뛰어든 기업들은 서구 기업들이나 일본 기업 아니면 신흥 국가들의 기업이에요. 대한민국 기업도 여기에 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한20% 규모의 숲이 좀 계속 사라져 가고 있고요. 다국적 기업들은 계속해서 여기를 개발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진짜 정부를 상대로 계속 그 투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이나 페루는요, 여기에 서식하는 각종 독성 동식물들을 연구를 하면서 그것을 약으로 쓰겠다는 그런 프로젝트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아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우거진 그 숲속에는 온갖 동물, 곤충, 식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 학계에 보고되지도 않은 정체불명의 그런 동식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맹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이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약초로 생존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사망자들도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지역 인구의 대부분은 원주민 이제 거의 없고 혼혈인들이 있어요. 혼혈, 원주민 혼혈도 뭐 그런 뭐 있고 서구화된 원주민들도 있어요. 그래서 혼혈이에요. 자, 그렇고요. 그리고 브라질의 아마조나스주, 베네수엘라의 아마조나스주, 콜롬비아의 아마조나스주, 페루의 아마조나스주 다이한 지역에 겹쳐 있어요. 그렇게 있고요. 자, 아마존 얘기로 좀 흘러가긴 했는데, 자, 그럼 이제 녹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녹화 사업이란 민둥산 등의 평지에 뭐 이런 데 각종 이런 곳에 나무를 심어서 푸른 산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숲을 만드는 사업인 조림 사업하고 이미 좀 약간 비슷하긴 한데, 녹화 사업은 좀 필요한 경우 사방 공사를 좀 해가지고 그 조림 사업에 적합한 환경을 인위적으로 그 구성하는 작업까지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고, 인구가 좀 늘어나고 목재 수요가 좀 증가를 하죠. 자, 그래서 유럽하고 동아시아 같이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의 산림들은 진짜 고갈돼가기 시작했어요. 그 특히 조선에서는 온돌 문화의 그 대중화로 나무의 수요가 좀 많아져가지고 산림이 고갈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산림의 소유권을 둘러싼 송사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도 산림을 보호하려고 금산을 정해서 규제를 했고요. 그래서 대규모 나무 심기를 시행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급증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조선 후기부터 우리나라도 도시 주변의 산림 자원은 급격히 줄어가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 미국하고 중국은요, 유럽이나 일본에 비하면 인구가 좀그 많긴 했어도 땅이 넓어서 산림 자원이 좀 많았어요. 하지만 유럽은 기타 해외 식민지 아프리카 이런 데서 목재를 공급하고 석탄 사용을 대중화하면서 목재 연료 사용을 좀 줄였어요. 그리고 일본은 홋카이도 섬을 개척했죠. 삿포로. 거기를 개척을 해서 이제 목재로 공급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남부, 중국 남부, 유럽, 일본 등은 해양성 기후로 약간 강수량이 고르기 때문에 산림 회복이 좀잘 됐어요.
하지만 미국 북부, 중국 북부, 한반도 이런 데는 가을하고 봄에 걸쳐서 비도 잘안 오고 눈도 잘안 오고 건조기후가 돼 가요. 그래서 나무를 대충 심어 놓기만 하면요 말라 죽어요. 아니면 산불이 일어나 가지고 그 홀라당 타버려요. 그래서 태평양 전쟁 때요, 일본은 조선의 국유림, 민유림을 불문하고 목재부터 나무 껍질, 나뭇잎, 그리고 송진 채취를 위해서 소나무까지도 다 베었어요. 그래서 한반도는 산림 면적과 밀도가 엄청 감소했어요. 그래서 광복 직후에는 말만 숲이고 좀 그런 휑한 산에 나무가 좀 띄엄띄엄 있었어요. 숲이 숲답게 남은 곳은 뭐 지리산이라든지 뭐 그런 개마고원 뭐 이런 데그 깊은 안쪽처럼 뭐 진짜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데 지리산이라든지 뭐 개마고원이라든지. 그래서 처음에 유엔 보고서에서는요, 대한민국은 산림이 복구가 불가능하다, 약간 그런 언급도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는 식목일을 지정을 해가지고 산림 녹화를 시도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가정용 연료의 목재 비중이 80%였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됐어요. 자,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로 전후 복구를 한다고 목재가 좀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 겨우겨우 살아남았던 깊은 산의 나무들까지 이제 도발이 됐어요. 그래서 1960년대부터 박정희 정부가 산림 녹화에 강력한 행정력을 투입하기 시작했어요. 높으신 분들이 행정력을 투입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해요. 농림부의 산림국이 산림청으로 발족되고 내무부 산림청으로 이관이 돼요. 그래서 새마을운동하고 연계가 돼요. 그래서 그 산림청장을 맡게 된 사람이 손수익 씨로 경기지사를 역임을 하고 새마을운동을 창안하는 데 관여를 했어요. 시도별로 산림과나 녹지과는 산림국으로 승격이 되고요. 그렇고 영림과하고 식수과가 신설이 돼요. 나무를 몰래 베는 그런 도발 행위 등을 사회학으로 간주하고 단속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나무를 함부로 베면 단속돼요. 그 허가를 받은 나무만 아마 그 벌목을 할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고 그 1982년 전 국토의 녹화를 목표로 제1차 치산 녹화 10년 계획이 수립이 돼요. 그래서 식목일 행사를 식수기간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지역별로 기후에 맞는 날짜에 나무를 심는 뭐 이런 그 노력을 하고 목표 기간을 4년을 단축해서 1978년에 1차 계획을 마무리하고 2차 계획이 됐어요. 자, 그리고 1970년대 말에는요, 이제 해풍하고 돌산으로 인해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으로 간주받던 그 포항시까지도 녹화 사업이 진행이 될 정도예요. 그 포항시는요, 그 이제 사빈, 사구 여기다 숲을 만들어가지고 그 뭐냐 당시 대한민국과 일본을 왕래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일만 상공을 비행하다가 여기를 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시를 했어요. 한국의 첫인상이 어떻게 되겠냐, 약간 그런 이유로. 그래서 이제 포항의 영일지구는요, 토양이 침식된 채로 안반층만 남아있는 상태로 풀이 한 포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안반층에다가요,
허리에 줄을 묶고 인부들이 올라가서 도랑을 파고 물을 부어서 그 퇴적 안반이 좀 풍화되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풀을 베어 만든 거름을 섞어서 나무를 심고 가물면 물을 길어다 주고 매년 비료를 줬어요. 그래서 산림이 복원됐어요. 그리고 정부는 그린벨트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과도한 도시화에 의한 산림 파괴를 방지를 했었는데,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립수목원의 숲의 명예에 전당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산림 파괴, 이 그린벨트 도입에는요, 수도권 개발을 억제하고 지방도시를 발전시키는 목적도 있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그린벨트까지는 안 하고 다 해제는 했죠. 그린벨트 지역 해제했죠. 그래서 막 위대신도시 개발하고, 막 진관동 그 은평 뉴타운 개발하고, 세곡동 뉴타운 개발하고. 네. 이 숲의 명예의 전당에는요, 현신규 씨, 김희만 씨, 민병가 씨, 임종국 씨,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여기에 수록이 돼 있어요. 자, 근데 2010년 최종현 SK그룹 회장이 화렵수 단지 조성과 조림지를 교육기관에 기증하고 임업교육에 힘쓴 공, 그리고 사후 화장을 하고 화장시설을 만들어 장례로 인한 산림 회수를 줄였다는 공으로 2010년에 새롭게 헌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명예전당에는 한 명이 더 늘어서 6명이 됐어요. 최종현 전 회장은 이때 그 교육기관에, 그러니까 사실 좀그 훨씬 전에 죽었어요. 훨씬 전에 죽었는데요, 죽을 때 화장을 하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장을 하고 그리고 화장시설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장례로 인한 산림 회수는요, 사실 그것 때문이에요. 그 묘지를 만들죠. 그 묘지를 만들면요, 거기서 산림이 파괴가 돼요. 나무를 깎다 보니까 막 무덤을 만든다고. 그리고 1984년 유한 킴벌리의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이 캠페인으로 민간단체의 녹화 사업이 좀 활발해졌고요. 1998년은 생명의 숲 국민운동이 있었고, 1999년 평화의 숲, 동북아 산림 포럼, 2000년에는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 2003년에 서울 그린 트러스트 등의 다양한 운동이 전개가 됐어요. 그렇고요. 그린벨트 부작용으로 대두되는 사유재산권 행사 권리의 방해, 이런 게 비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나무를 심는다는 게 너무 소나무만 심었어요. 대한민국은요, 온대지방이에요. 그런데 타이가 기후처럼 그 맨날 소나무만 심는 거야. 우리나라를요, 한반도를 타이가 그 기후지역으로 보고 소나무만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반도는 온대지방이거든요. 물론 이제 중부지방부터 그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이런 데는요, 그 소나무, 무로리나무, 뭐 은사시나무 뭐 이런 거를 좀그 많이 심었어요. 냉대기후라고는 해요. 대신에 2007년부터는 외래종이 아니고 국내종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외래소나무를 자생소나무로 바꾸는 거여가지고요, 일반인은 사실 그렇게 쉽게 못 느껴요. 그리고 외래 속성종, 자 심으면 빨리 자란다고 해가지고 그 뭐냐, 거기다가 막 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당시 녹화 사업은요, 산림이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한다는 것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복구, 국토 복구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침엽 수님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말라 죽었고, 화렵 수님들이 이제 이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좀 되게 장기 프로젝트예요. 엄청난 장기 프로젝트고요. 1980년대에 이미 대한민국의 산림은 민둥산에서 벗어났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외국의 환경 운동가들은요, 대한민국의 사례를 들면서 다른 나라의 산림도 이렇게 구원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약간 그 나라 국민들 하면, 아 그러면 그 땔감떼울 나무는 어디서 구하냐, 뭐 이런 거. 대한민국이 산림녹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요, 민수용 석탄 등 연료 공급 사업을 병행한 결과, 그 석탄하고 석유가요, 이 장작을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북한은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태양열 조리개를 보급하는 운동도 있어요. 그렇고요. 대한민국에서는요, 그 F1 경기가 벌어지는 그 영암 서킷이 있잖아요. 영암에 가면요, 그 공사 때 잔디밭에 녹색 페인트 칠하는 사진이 좀 있긴 했었는데, 그거는 뭐 복합 비료, 잔디 씨앗, 피복 양성제, 침식 방지 안정제, 착색제 등을 섞어 만드는 시드 스프레이예요. 진짜로 잔디를 심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그래서 계속 녹화 사업을 하긴 하는데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겨울에 연료가 부족해서 계속 나무를 막 베어놨어요. 1990년대 경제가 붕괴하면서 그 석탄 채굴하고 수송 체계가 거의 마비가 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일반 가정들은 난방이나 취사를 위해서 진짜로 나무를 베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고요. 북한에서 현재 민둥산이 아닌 지역은 오지 중에 오지인 개마고원, 그리고 관광지 금강산, 묘향산 정도밖에 없어요. 묘향산은요, 아마 그 김일성의 그 가족들의 뭐 그런 관련 뭐 기념관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새터민들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어디를 가든지 산림이 우거져 있다는 거예요. 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막 나무가 빽빽이 들어선 산하고 언덕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남조선이 잘 살긴 잘 산다, 뭐 이런 거, 민둥산보다 훨씬 심리적 안정 효과를 준다고 하죠. 그래서 통일되면요, 이 녹화 사업을 북한 가서 다시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렇고요. 북한에서 태풍이나 홍수가 피해를 입으면요, 인명피해가 많아가지고 북한 사람 시체가 그 한국의 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가끔은 그래요. 자, 근데요, 제5공화국 정권에서는 대학생들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뿌리 뽑기 위해서 국군 보안사령부에서 비밀 공작을 행했어요. 대학생들의 머리에 붉은 물을 푸른 물로 만든다는 의미로 녹화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강제 휴학 또는 그 군대로 입대 처분이 돼요. 출국 금지가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학칙의 지도 교수가 학생을 휴학시킬 수 있다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제 휴학을 시킨 다음에 입대 영장을 뽑아와 가지고 바로 입대시켜버리는 거예요.
신검도 안 하고 현역으로 무조건 집어넣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생 출신의 입대자들을 녹화사업 대상자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고요. 내륙 지역 거주자들은요, 육군, 부산 같은 해안 지역 거주자들은 다 해군으로 가요. 그렇고요. 그래서 녹화 사업으로 강제 입대할 경우 육군은 휴전선 경계부대 가고, 해군은 전방 고속정 등에 배치되고, 해병대들은 제주도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받아요. 그리고 이들은 장교 임관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다만 이제 하사관을 지원해서 부사관으로 남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렇고요. 당시 정권과 체제의 극도의 반감을 가진 인물들을 무조건 전방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고요. 어쨌든 그런 녹화 사업에 희생된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민주광장에 가면요, 녹화 사업 희생자 추모비가 있어요. 계속해서 입대한 사람들은요, 그 학교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을 강제적으로 휴학시킨 것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남은 학기를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녀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자, 그렇고요. 소격동 사건이 있었죠. 서태지 씨하고 아이유 씨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노래 소격동이 있었는데, 녹화 사업으로 벌어진 소격동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난 그 사건이 있었어. 뮤직비디오에 그런 상황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 삼림욕이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수목이 울창한 산속을 걸으면 상쾌한 기분이 되는데요. 그 원인 중 하나는 피론치드라고 하는 방향성 물질이 수목에서 발산이 돼요. 그래서 인체에 건강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에 건강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피론치드라고 하는 방향성 물질이 좀 상쾌한 기분이 든다고 해서 그 기분이 든다고 해요. 자, 그렇고요. 1930년 소련의 레닌그라드 대학교,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에 그 토킨 박사가 식물이 상처를 입으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주위에 미생물을 죽이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현상에 착안해서 이름을 붙이고, 피토는 식물, 치드는 죽인다는 의미예요. 미생물에는 유독하지만 인체에는 유익해서 그 사소한 피로나 감기는 숲속에 머물러 있으면 치료된다고 해서 유럽에서는 삼림요법이 성행해요. 하지만 피론치드와 관련 연구는 초기 단계이고, 삼림의 공기를 맑게 할 정도의 살균력이 과연 피론치드에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고 알레르기 유기성이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삼림욕이라 함은, 그래서 그 수목이 울창한 그 산속을 걷는 거, 그거를 삼림욕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자연휴양림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런 데 가면 이 삼림욕장이 있어요. 저도 몇번 가본 적 있어요. 그리고 그런 데 가면 인터넷 신호가 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글쎄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더워서 잠깐 그 이제 셔츠를 좀 벗을게요. 너무 덥다.
벌써 여름이야. 여름이라서 이제 선풍기를 좀 틀어야 될것 같아 앞으로. 그래서 사실 지금 제 개인적으로 오늘 그 식목일 그 이제 뭐 우리나라는 워낙에 녹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런 그 나무 심는 공식 방송 있잖아요. 그 나무 심는 공식 방송에 제가 원래 가고 싶다고 신청을 했는데 오늘까지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전못 간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못 가요. 뭐 공식 방송에 뭐 초대받지 못한. 그러니까 식목일을 학교 안 다녀도 될 날이었는데 2006년부터 본격 그 2005년 때는 그 격주로 주 5일 수업을 했고 2006년부터는 이제 100%주 5일제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니에요. 개천절은 공휴일이에요. 개천절은 공휴일이고요. 한글날은 공휴일로 부활했고요. 제헌절이 빠졌어요. 제헌절이 빠졌죠. 근데 약간 그렇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제헌절 전에 다 여름방학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중학교에 간 다음부터 여름방학이 점점 더 늦춰지기 시작했어요. 여름방학이 점점 늦춰지기 시작해서 막 7월 막 20일 막 이런 때막 방학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여름방학은 그렇게까지 안 늦춰졌어요. 근데 이제 요즘 여름방학도요. 광복절 전으로 계약을 해버리죠. 요즘은 광복절 전으로 계약을 해버려요. 그 중고등학교들은 대학이야 뭐 9월 1일에 개강을 하지만 그 15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학은 그렇게 개강을 한다 쳐요. 왜 이리 갑자기 더워지지? 자, 그런데 이제 그 뭐냐? 그런 게좀 있어요. 겨울 방학이 크리스마스 이후로 늦춰졌죠. 겨울 방학이 거의 뭐 크리스마스 이후 막 연말에 겨울 방학 그래요. 그러니까 방학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방학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요. 방학 시점이 막 점점 늦어지고 계약 시점이 점점 빨라져요. 그 이유가 예전에는 2월에 한 2주 정도 학교를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2월에 학교 안 가죠. 2월에 학교 거의 안 가죠. 2월에 막그 뭐냐? 2월에 막 졸업 그 거의 졸업식, 종업식 막 이런 것만 하고 학교 안 가죠. 2월에 한 학교 일주일 정도 나가요. 뭐냐? 고3들 아니면 고3들은 사실상 그냥 학교 안 나와 버리는데 그 고1 고2는 그러니까 중학 그 고3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그 2월에 한주 정도 학교를 나가요. 2월에 한주 정도 학교를 나가는 이유는 이제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한주 정도 학교를 나가야 돼요. 새 학년 반배정 때문에 학교 나가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 더워서 지금 저 이거 하나 벗을게요. 너무 덥다. 너무 더워서 이제. 아, 너무 덥다. 그렇구요. 왜 이리 덥지? 하여간, 벌써 4월에 이렇게 더워진 이유가 지구 온난화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무를 심는 거고요. 우리 산림지대를 점점 늘려가지고 산림지대를 점점 늘려서 이제 앞으로는 그 뭐냐 이제 그걸 한다는 거지. 앞으로 좀 지구 온난화를 막고
시원한 지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숲에 들어가도 더운 경우가 있어요. 아마존 숲. 습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거기에 따라 거의 그 지역은 적도권이에요. 더워요. 하여간 그렇고요. 네. 그 적도권은요, 바다를 통과해도 더워요, 솔직히. 자, 그렇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뭐 그렇게 사소한 피로나 감기는 숲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치료된다 해가지고 삼립요법이 뭐 상행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못 믿겠어. 그래서 저 오늘요, 사실 저 오늘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오늘 낮에 날씨가 좋으면요, 오늘 낮에 날씨가 좋을 경우 서울숲에 가서 한번 서울숲 야외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요. 식목일이니까. 식목일 기념으로 서울숲 야외 방송을 해볼 거예요. 서울숲 야외 방송을 할 건데, 뭐냐. 근데 이제 오늘 사실 비 예보가 좀 있잖아요. 오늘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캡처해놨는데, 캡처해놨는데 비 온대요. 이거 4월 5일 예보예요. 4월 5일 예보인데 비 온대요. 4월 5일 예보인데 비 온다고 해가지고 아휴. 4월 5일에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오늘. 근데 사실 그렇잖아, 식목일은요 나무가 물을 먹으면 나무 잘 자라잖아요. 그런다고 오히려 나무 심을 수도 있어. 근데 개인적으로 오늘 약간 확 그냥 우천 취소돼 버려라, 약간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낮에 비가 안 오면, 만일을 대비해서 저는 우산은 갖고 나갈 거긴 한데요. 우산을 갖고 나갈 거긴 한데, 만일을 대비해서, 4월 6일부터 비 오면 괜찮을 거라고요? 아니, 저 오늘 뭐냐, 공식 야외 방송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몰라, 이거는 제 약간 못간 거에 대한 약간 서러운 마음 때문에, 확 그냥 비나 그냥 쏟아져라, 방송을 못할 정도로. 핸드폰 물 먹어서 방송 못할 정도로. 아니면 그렇잖아요, BJ들 화장하고 나올 거 아니야. 물론 땀 흘리겠지만. 물론 땀 흘리겠지만. 그래서 확 그냥 확 그냥 좀 비라도 확 그냥 쏟아지라. 그래서 우천 취소돼 버려라. 저희 갤럭시 S7인데요. 근데 아니, 핸드폰 물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BJ들 화장하고 올거 아니에요. 비 맞으면 화장이 막 비에 젖을 거 아니야. 뭔지 아시죠? 확 그냥 방수 화장이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확 그냥 오늘 우천 취소나 돼버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방송을 진행하기 힘들 정도로 기상사태가 오늘 강수 확률 80%예요. 오늘 강수 확률 80%여가지고 와, 오늘 그냥 확 그냥 비나 와버렸으면 좋겠네. 아, 근데 약간 빡친 상황에서 교육 방송을 하니까, 네,
어우, 그래서 더운 건가? 어쨌든. 하여간, 근데 이번에, 몰라, 공식적인 방송은, 기훈님하고 거폭님 방송을 한대요. 그래서, 몰라, 그두 분이 그 기획한 컨텐츠 방송일 수도 있긴 한데, 뭐냐, 저 분명, 이거 나무시라냐, 그거 방송 떴을 때요. 저 거의 첫날에 방송, 신청했거든요? 저 거의 첫날에 방송했는데? 그러면 나는 선착순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나 떨어졌네? 도대체 BJ를 몇 명을 뽑았는지, 그리고, 안 뽑은 BJ는 무슨 이유로 안 뽑았는지, 그 선발 기준을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들 메이저 BJ들이라고 아주, 응? 자기들 크루만 뽑은 거 아니야? 자기들 크루 우선 뽑고, 자기 크루도 우선 뽑고, 그게 친목질이지, 뭐야. 먼저 신청한 사람들은 뭐냐고요? 첫날에 신청한 사람들. 내가 그래서 빡치는 거예요. 내가, 응? 응? BJ들의 인신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좀, 공정하게 좀 뽑았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BJ 골든벨, 봐봐요. 얼마나 공정하게 뽑았어. 그렇게 좀 공정하게 뽑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냐, 몰라. 운영자님들이 뽑았다고 하면, 운영자님들을 뽑았으면 사실 그래요. 운영자님들은 요즘 올드스쿨 뭐 이런 거 모집하고 그러면 저 올드스쿨 한번 넣었다가 떨어진 적 있어요. 그때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 쪽지가 왔었어요. 그리고 저는 가끔 아프리카 TV 동영상 올리고 계속 꾸준히 올리고 하다 보면요. 핫동 TV에서 쪽지 와요. 좀뭐 어떤 류의 동어어그 동영상을 좀뭐 음? 좀뭐 짤막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라도 뭐 피드백이 와요. 핫동 TV 쪽에서 쪽지 보내줬어요 저한테. 그런 식으로 쪽지 보내줬어요. 그래서 솔직히 운영자님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 하고 피드백을 주면 저는 그래도 납득을 할수 있어요. 좀 공정한 선발 기준을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네요. 뭐냐, 방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안 뽑았을 수 있긴 하겠지만, 하여간, 공정한 선발 기준을 좀 공개를 요청을 하는 바이고요. 사실 이거를 내가 BJ 게시판에 쓸까 하다가 말았어요. BJ 게시판에 쓸까 하다가 말았고, 거기까지 쓸 거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뭐냐, 또, 뭐 어그로 끝나 뭐 그럴 거라고 얘기할 거 같아서 그렇고, 사실 지금 제가 다시 보기 안 나누고 그냥 일부러 지금 방제 그냥 안 바꾸고 지금 이 얘기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방제 안 바꾸고 이야기 하는 이유가 어그로 안 끌라고 일부러 어그로 끌어봤자 내가 뭐 거기 나 뭐냐 나무신문 그 방송 나가는 BJ들하고 뭐냐 안면도 없는 BJ도 있을 텐데 굳이 사이 안 좋아질 거 그런 건 원치 않거든. 다만 저는 합법적인 절차로 저는 첫날에 신청을 했는데 왜 이게 신청이 안 됐냐? 저는 그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신청이 안 됐냐? 저는 그 이유를 물어보고 싶은 거고요. 왜 저한테 연락을 안 왔냐? 공정한 선발 기준을 좀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따로 동영상으로는 좀, 유튜브에는 올릴 건데, 아프리카 TV 동영상에는 좀
좀 올릴까 말까 좀 생각 좀 했, 좀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일단 다시 보기는 남길 거예요. 다시 보기는 남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좀 요구는 할 거예요. 채팅방에서 지태님 오늘 축구하니까 만보세요 하는데, 그걸로 풀릴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뭐, 그래요. 네, 어쨌든.